10배로 상승할 주식을 찾는 일본의 피터 린치, 오쿠야마 스키토. 나이 40대, 거주지 도쿄,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약 30년, 금융 자산 수억엔, 정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책 저자. 겸업 투자자인 오쿠야마 스키토 씨는 블로그 에나훈 씨의 배나무에서 장기 투자법을 설명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가 변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무시하고 장기 보유하면서 기업의 성장이나 실적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노리는 투자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도 많지 않아서 다섯 종목 정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 그 중에서 크게 상승하는 주식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 스타일을 확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어 자산이 전혀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나 차트도 공부해봤지만 자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무렵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쓴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였습니다. 그 책은 지금의 일본 시장을 설명한 책이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만큼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투자법이 현재 일본에서도 통용될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공개해서 모두에게 널리 알리자, 이런 생각으로 2008년 5월에 블로그 에나훈 씨의 배나무를 개설했고, 같은 해 7월에는 100만원의 자금으로 공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2개월 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 금액이 순식간에 70만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마음이 침울해지는 업종의 회사는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주가가 저평가돼 방치되기 쉽다 라는 피터 린치의 설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던 장래 회사 티아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때마침 같은 해 영화 굿바이가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급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오쿠야마 씨는 시장 전체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첫 1년을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급등한 종목은 돈카츠 전문점 가스야를 운영하는 아크랜드 서비스 홀딩스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특이하고 어려운 주식이 아니라 주변에 친근한 종목을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PER이 5배, PBR이 0.5배 전후로 저평가되어 있던 이 주식은 7년에 걸쳐 EPS를 4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바닥가격에서 20배라는 경이적인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도 10배 상승한 순환의료기기 판매회사 DVX와 5배 상승한 재활용품점 트레저 팩토리 등의 투자 성공이 다른 많은 실패를 상쇄함으로써 투자금 100만엔은 2016년 12월 말 시점에 1000만엔 이상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피터 린치를 모방한 투자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입한 후 조용히 기다리면 아마추어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겸업 투자가에게는 겸업 투자가로서의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오쿠야마 씨의 신념입니다. 한 업계의 프로로서 그 업계의 비즈니스를 잘 아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쿠야마 씨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다섯 가지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강점을 알아라.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흐름을 알아라. 복잡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리를 알아라. 주가가 결정되는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약점을 알아라. 개인 투자자 혹은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면을 들여다봐라. 결산서나 회사 자료를 볼 때 반드시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쿠야마 씨는 개인 투자자라도 다섯 가지 포인트를 파악하여 나름의 투자 전략을 구축한다면 전문 투자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